네, 우리와 달리 중국은 중추절 연휴에도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있죠.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은 명절은커녕 40일째 봉쇄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그것도 SNS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하필 소수민족이 사는 곳으로 중국 정부가 그간 수차례 인권 탄압을 해온 걸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고 음식물은 밧줄을 타고 건물 위로 올라갑니다. 위층 환자 발생으로 격리를 마치고 돌아온 80대 노인은 텅빈 냉장고를 보며 황당해합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군에 450만 명이 거주하는 1위 카자흐 자치주에 지난달 3일부터 40일째 봉쇄가 내려진 모습입니다. 1천만 명 넘는 소수민족이 사는 신장은 인권단체와 서방국이 강제노동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지역입니다. 봉쇄 소식도 SNS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봉쇄를 못 버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국은 부인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당대회를 앞두고 다랭과 청두 등 대도시도 봉쇄 연장 조치가 내려져 명절은 악몽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